나는 어느 꽃의 이름으로 향기를 발산하려는가? 난 세상의 이름을 가진 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네, 지금 제가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데요. 양재뜰 뒷밭으로 데려다 주오라는 시집입니다.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고향 얘기도 나오고 가정의 달 5월이라서 그런지 더욱 마음에 와닿는데요. 오늘 이 맑은 영혼을 가진 시 쓰는 남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가족을 향한 마음의 노래 들어볼까요?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춘천시 동면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들어오십시오. 네. 고상한 모습으로 앉아서 시를 쓸 것 같았지만 집안일에 바쁜 박세훈 씨. 아침 일찍 통학버스 운전을 위해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와 밀려있는 집안일을 챙긴다. 가족들의 식사 준비며 설거지, 빨래며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그의 몫이라는데. 보니까요, 설거지, 빨래, 청소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집사람이 죽고 이제 아이들하고 저랑 살다 보니 또 다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아이들이 또 많이 간간히 도와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또 둘째, 셋째가 레슬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장 네. 보니까 네. 네, 레슬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 네, 둘째 아들이 금년도에 네. 그 대통령기 레슬링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저런 군대. 평범하고 단란했던 가족. 하지만 4년 전 갑작스럽게 부인과 이별하고 세 아들을 홀로 키우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좀 방 구경을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네. 오. 아이고, 방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아니에요. 그 남학생들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네요. 예, 아이들이 뭐 아빠가 또 이렇게 혼자 입구래니까 여러분들이 또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정리정돈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학교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굉장히 아빠를 많이 도와주나 봐요. 네, 그런 편이죠. 네. 시집이 나왔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시를 쓸 줄 몰라서 그런지 이 시를 쓰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아유, 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저희 어머님께서 참 지금 올해 칠순을 맞이하셨었는데요. 13살 때 이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거슬른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진 고생을 하시면서 내 죽기 전에 한번 나의 그 인생 스토리를 그 큰 희극 드라마로 한번 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평상시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네. 또 그냥 이렇게 시로나마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를 짓게 됐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 시집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정 시집이네요. 서둘러 집을 나서는 박세훈 씨. 특별한 외출이 있는 모양인데. 고속도로를 달려 찾아가는 곳은 어머니가 계신 고향 경기도 여주다. 언제 찾아가도 늘 가슴 설레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고향 가는 길. 차창 밖으로는 5월의 실록이 눈부신데. 고향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예, 이곳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첩첩산중 오지고 그 6.25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좀 산 그 화전을 읽으시면서 살았던 동네세요. 저도 이 동네에서 나서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 동네에서 나왔는데 네. 중학교를
한 30리길을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와. 걸어서 이렇게 다녔지요. 남한강이 흐르는 고향에서 읊어보는 자작시 한 수.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아 정말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잠깐 저 이거 저 도와주면 됐지 어떻게 더 좋아줘. 저 제가 카네이션 준비했어요. 카네이션 뭐 이런 다, 것까지 아, 달아드릴게요. 그냥 오는 것도 고맙구만. 다 달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고마워. 특별한 선물이 또 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담긴 시즈. 시력이 안 좋으시면 돋보기를 끼시고 손에 보시면 돼요. 어머니 댁에 오면 꼭 밥을 차려드렸던 박세훈 씨. 이번에도 직접 장을 봐서 식사를 준비한다. 살기 바쁘단 핑계로 오랜만에 가져보는 모자의 오붓한 식사 시간.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안 봐도 짠하고 항상 치근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나이는 젊은데 아들이 사명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쉽사리 재혼을 한다는 것도 또 어렵고 네. 얼른 키워놓고서는 빨리 재혼을 해야 내가 마음을 놓고서 이제 갈 텐데 네. 잠깐만요. 경기도 여주의 경치 좋은 계곡에서 민박과 평상을 빌려주고 계신 어머니.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장사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때맞춰 내려온 아들 덕에 천막 설치도 수월해졌다. 모처럼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는 박세훈 씨.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손자들하고 세 명 다 데리고 와서 좀 멋지게 또 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일단 고맙다. 아유, 고맙긴요. 뭐. 열심히 사는 모습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오후에 찾아간 곳은 강원 중고등학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온 레슬링 명문학교인데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 바로 이곳에 박세훈 씨의 두 아들이 있다. 둘째 아들 건우.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레슬링계 유망주다. 막내 아들 민영이는 둘째 형을 따라 레슬링을 시작한 귀염둥이. 형제가 네. 운동 열심히 잘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땄는 경험이 있고 그래서 좀 미래가 촉망된 선수고 그다음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한 지 안 됐는데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기량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지만 레슬링으로 슬픔을 이겨내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둘째와 셋째. 큰아들 역시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빠 속 한번 썩인 적 없이 형제 간의 우애도 좋고 착실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그저 대견스럽다. 응원은 아빠를 위해 열린 특별 매치, 형제 간의 대결인데. 오, 와, 잘한다. 근데 형이 뭔가 봐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장래의 꿈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저희 학교 졸업하신 김현우 선수처럼 멋있는 국가대표가 돼서 또 올림픽 이런 데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꿈이에요. 운동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경호원 돼가지고 대통령 경호원 될 거예요. 오늘 어머니께 시집드리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레슬링, 또 형제가 씩씩하게 운동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는데요. 우리 오늘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되는 말, 가족. 어머니의 아들로서 또 새 아들의 아버지로서 앞만 보며 쉼 없이 달려온 인생.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앞으로 희망과 더 큰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